카본 소스를 투입한 지 지금 이제 3일차입니다. 보시면은 폴립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질 인산염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오버플로우 쪽에 있는 이끼는 아직 좀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끼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명이 피크되는 그 시간대를 보면은 광합성까지 하면서 공기방울도 같이 생성이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공기방울을 보고 나서 아 이건 디노다라고 이제 빠르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. 디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끼보다 훨씬 더 길게 자라기 때문에 발존지, 녹존지 아니면은 일반 이끼인지 혹은 디노인지는 이제 명확히 구분을 해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. 지난번에 이제 3일 전에 질산염이 21 정도 나왔는데 지금 7.7입니다. 엄청 빨리 떨어졌죠. 그러니까 역시 카본소스의 힘이 엄청 세다는 얘긴데 결론은 질산염을 잡으려고 이제 카본소스를 투입을 할 때는 가급적 그 도징량, 이 권장량 대비 절반 정도만 투입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너무 빨리 떨어지면은 산후들이 계속 그 물성치 스윙이 요동이 치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점꼭 참고하셔서 카본소스를 도징하더라도 이제 절반씩만 투여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인산염은 5ppb가 나왔습니다. 어쨌든 질 인산염 모두 잘 떨어지고 있고요.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수치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이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력이 얼마나 약해지는가 그걸 봐야겠죠. 이끼가 더 번성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냥 카본소스 도징으로 인해서 질 인산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이끼들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산호는 먹지 못하고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산호를 이제 계속 먹을 수 있게끔 하려면은 이끼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전에 일단은 그 세력이 약해지는지 혹은 더 강해지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. 지금 이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. 뭐냐면은 이제 제가 옐로우 미미탱을 넣었는데 옐로우 미미탱이 계속 열심히 이끼를 먹더라고요. 블루탱보다 더 심하게. 그래서 이끼가 많이 지금 없어졌어요. 계속 다 쪼아 먹어갖고. 안개 차가워. 안개 오버플로우를 보시면은 엄청 깨끗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별도로 닦은 건 아니고요. 닦으면 사실 저거보다 더 깨끗이 닦이거든요. 근데 저것도 다 탱이 먹어갖고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. 옆에 같은 경우에 이끼가 조금이나마 좀 있긴 한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덜해졌어요. 근데 다행히 이쪽은 잘안 먹더라고요. 어쨌든 질 인산염이 조금씩 떨어지고 이제 이끼도 조금씩 감소 추세라 어쨌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일단 오버플로 쪽 한번 스크래퍼로 한번 밀어볼게요. 지금 보시면 스크래퍼를 민 자국과 아닌 자국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. 제가 별도로 닦은 건 아니고요. 그냥 놔뒀는데 이제 탱이 다 먹어버려갖고 이게 이끼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봐서 좀 아쉽네요. 그리고 이제 예티도 지난번에 팁이 많이 안 나왔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팁 활성도는 확실히 안 좋긴 한데, 예전보다, 그러니까 지난주보단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야간에 불을 끄고 나서 보면은 어쨌든 끝부분에서는 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씩 다시 산호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질 인산염도 좋고, 나머지 뭐 경칼마, 이 수치도 정말 좋은데, 예티 팁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
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결국 자리 배치를 다시 해야겠죠. 다른 사람도 한번 볼게요. 루이비통 개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티 그 우측에다가 제가 이제 포두치를 해놨었는데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폴립도 이제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자리를 다시 옮겼습니다. 옮기고 나서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보시면은 폴립이 아주 미세하게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. 원래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폴립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.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 자리가 기존 자리보다 좀 낫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아쿠로를 사육하실 때는 한 자리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무성치는 다 좋은데 아쿠로가 계속 이제 뭔가 폴립 활성도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자리를 옮겨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옮기고 나서는 한 2주 정도는 그냥 놔둬 보셔야 돼요. 왜냐면 그 자리에서 또 적응하는데 한 2, 3주 걸리니까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몇몇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뭐 촉수가 나와요. 폴립이 아니라.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은 아니고요. 적당히 나오고 있는데 저건 이제 먹이 활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아까 제가 방금 스크래퍼로 그 오버플로우 쪽을 밀어서 아마 촉수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 녀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옐로우 테누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러니까 수족관에선 테누이스라고 했는데, 그냥 아크로인 것 같아요. 테누이스는 사실 이렇게 생기진 않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여기도 촉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얘랑 제 테누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. 이 녀석이 이제 테누이스인데요.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. 폴립 활성도도 많이 다르고요. 근데 이 얘는 온지 얼마 안돼 갖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폴립 활성도가 좋아 보일 수 있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어항에 아쿠로가 잘 맞는지를 보려면 어쨌든 2주 이상은 봐야 됩니다. 처음에는 나름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아쿠로 체력으로 버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 물하고 다르게 폴립 활성도가 매우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쿠로를 보시고 그냥 내 어항에도 아쿠로가 잘 되는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점 폴립이 위축되죠. 어쨌든 현 상태로서는 이제 계속 카본 소스 도징하고 정기적으로 환수 말고는 딱히 뭐 제가 할수 있는 건 없거든요. 뭐 그렇다고 여기다가 뭐 제올라이트를 돌린다든가 이러면 또 급격하게 뉴트리언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그냥 놔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